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이제 서울 옥션 강남센터인데요. 내일 옥션 때문에 아마 이게 지금 며칠 동안 VIP 한 100여 명 정도 모시고 하는 건데 서울 옥션의 강남센터고요. 성수대교 아래쪽이고 지금 지하 4층에서 아마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있을 옥션에 대해서 이제 VIP 120명을 한 며칠 상관에서 모시고 행사를 이제 주관하는데 이쪽에 보죠. 이제 홀이 여기 리셉션 홀이 이렇게 돼 있고 행사를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깔라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발베니 DSC 처음에 런칭할 때 삼청동 근처에서 런칭 쇼를 갔었는데 지금 이제 챕터 5까지 다 나온 다음에 DSC 챕터 5까지 다 나온 다음에 발베니가 내일 챕터 1서부터 5까지 한국 서울 옥션에서 경매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전에 사전에 VIP 100여 명 모시고 뭐 설명을 하고 내일 옥션을 할 것 같은데 일단 행사에 초대받아가지고 참석했습니다. 뭐 오늘 아마 그 시음도 조금 하고 설명을 좀 해준다니까 일단은 행사장으로 들어가서 시음을 하고 내용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찍어보고 또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챕터 1서부터 5가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 예를 들면 우리 처음에 챕터 처음 나왔을 때는 뭐였냐면 발베니 히스토리에 관련된 거, 뭐 두 번째 거는 발베니 오크통의 영향에 관련된 거, 뭐 예를 들어 그런 게 다 있어. 그 컴펜디엄이라는 뜻이 개요, 설명, 뭐 이런 거잖아. 데이비 스튜어트 이 형이 발베니 재직하면서 모든 그걸 다 함축시켜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25병이거든. 한 챕터당 5병인데 적정가 6억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어떤 VIP가 가져갈지 몰라도 꽤 괜찮을 것 같은. 근데 뭐 저는 아니겠죠. 나는 그 챕터는 제일 오래된 거 빼고 4가지 다 먹어봤고 나머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어. 워낙 가격이 비싸가지고. (7~8까지) 먹었잖아. 알았어. 아니 왔었어야 될 때. 야, 너 7이 있다 여기. 손대봐도 돼요? 이게 무슨 캐스크인가? 7위는 무슨 캐스크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통제하고 방대하는 특수성 창고에 대해서 소개를 시켰어요. 현실성 포토마스터는 굉장히 복잡하고 단순화 많은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수십 년간 관리하던 소장 창고의 추억을 상상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반대미 덕분에 정말 방대하고 복잡한 기술과 언어 그리고 지식들로 까다롭게 엄선된 다섯 명의 팬카메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반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달베니와 함께한 60년의 시간들을 보실 수 있으시네요. 마치 한 편의 고전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들지 않으실까요? 네, 그리고 왼쪽편에 보시면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2016년으로 보시면 그의 장인 정신과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왕실 훈장을 수상받은 걸 보실 수 있으시네요. 엠비이는 각 분야 최고 장인들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위스키업계 최초로 수상받았습니다. 관리자 대변인 중요주에서 처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비록 작은 역할로 일을 시작하였지만 이 기간 동안 데이비드 스튜어트는 골트마스터가 되기 위한 수많은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라운지 이동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옆에 있는 분들하고 건배를 할 건데, 자, 이게 바로 글렌캐런 잔이라고 해서 위스키를 시음할 때 쓰는 잔이에요. 아래는 동그랗고 그리고 위에 가면서 조금씩 좁혀지는데 이게 바로 위스키의 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옆에 분하고 건배를 할 때는 프렌치 오크스로 여기 아래 동그랗게 펄럭 튀어나온 이 부분을 찡 한번 이건 쉘이겠지. 얘가 아마 제일 좋은 걸 것 같은데 이러한 청량한 소리가 들려요. 자, 한번 같이 해보시죠. 깨져. 조심해. 이러한 소리가 들려요. 안 깨져, 그 정도. 네. 어, 이거 다 챕터 5 거네. 시험하지 마시고 같이 신앙 로드급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증류돼서 16년 동안 퍼스트필 아메리카노 법원 에러를 소송을 하고 진짜. 법원 배럴이네. 저는 노드급 스모키향이 조금 나는데요. 그래요? 발효 증류소에서는 저희가 몰팅, 그러니까 고리를 몰트, 메가로 만드는 과정을 다 소재로 하는데 아니 근데 고리를 몰트로 만드는 마지막 단계가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PT도 발베리를 먹어지겠냐? PT를 사용한 16년 시리즈에 PT드가 있어. 그래서 저희 발베리 레이지 중에 스토리 드레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위커 피트 아,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16년 시리즈에. 아. 얼마 전에 먹었어. 나 카드 있던 거 하나. 나 안 먹었는데, 그래. 왜 안 불렀어? 마지막에 그냥 먹다가. 자, 그리고 마지막은 한번 제일 오른쪽에 있는 발뱅이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색깔부터 뭔가 굉장히 깊고, 굵으스름한데, 바로, 챕터 3. 1973. 먹어봐야 돼. 향은 몰라. 43년 동안 유럽피언 오프 올로버스 쉐리버트에서 숙성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숙성한 발베리입니다. 43년이야. 귀한 거야. 우리가 너무 늙어야겠다. 이런 거를 1973 빈티지라고 하는데 나중에 정말 위스키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분의 생년월일이 있는 빈티지를 구해다 주면은 굉장히 농축되어 있어요. 풀리면 더 맛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맛과 향이 올라오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준비했잖아요. 여기서 밀렸 선지에서 내겠죠. 그렇겠지. 네 가지를 좀 준비한 것 같은데 이게 첫 번째 게 DSC가 아니에요. 네 개 중에 세 개가 DSC고 이거는 최근에 나왔던, 그러니까 작년인가? 이게 이제 30년하고 40년 나온 게 레어 메리지 시리즈 새로 이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레어 메리지 시리즈 2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레어 메리지 시리즈 25 새로 나온 거고 레어 메리지 어차피 25년도 그렇지만 유러피안하고 저기 뭐야 그 아메리칸하고 그거 섞은 거야. 한번 먹어볼게요. 아까 먹어봤지만 다시 제대로. 평범하네, 평범해. 이게 아까 뭐였지? 챕터 3였나? 이게 챕터 5네. 아, 얘 두 개가 챕터 5구만. 이거 리필 아메리카노 넣고. 이거 냄새가 확실히 훨씬 더 우디하고 바닐라 냄새가 나잖아. 맛은 있다. 그 35년인데 맞죠? 이건 16년인데 아까 피트 들어간 버번 배럴 했잖아. 바닐라바니까 더 향이 셌던 것 같아 기억이. 그러니까 발베리는 항상 그래요. 와 맛있는 건 아닌데 뭐 좀 항상 어느 정도 이상 숙성 연수 낮은 것도 그렇고 꿀 향이라는 게 확실히 있고 근데 향 피트도 피트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은근하지 않냐? 근데 왜 스파이시 확실히 못해. 확실히 16년이라 그런가 스파이시 향기 확실히 딴 거보다 얘가 확실히 저속성이라. 야 얘는 앞에 있는 거 하나 먹어 놓고 이거 되게 비싼 거야. 73 빈티지야. 43년? 응. 올라왔어. 내가 볼 때 이거는 한 병에 가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근데 피니쉬가 별로 안 길어. 그냥 조금 별로. 그냥 그냥 제일 맛있다. 이것도 챕터 5 아까 피티드 16년짜리 얘는
독특하긴 한데 피트를 갈아줘서 그런 건데 얘는 근데 되게 세잖아 스파이시하고 근데 그렇게도 막 거칠진 않고 감사합니다 옛날에 남산에서 하실 아니 저 삼청동에서 하실 때도 계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 런칭 할 때 한번 갔었지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한국에서 저 행사를 안 했어 한번 먹었다고 잘났죠 안 먹었어 2016년에 했던 거 맞아요 근데 그때 제일 비싼 거 빼고 7, 8부터 몇 명 먹었어? 그때? 그때는 사람 되게 많이 왔어요 한 40명? 그때 울트라스 보내셨나요? 네? 그때 데이비드 스튜어트 없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 전에 클라스 하실 때 오셨고 그때 뭐 술을 굉장히 공짜로 많이 줬어 이거 먹고 딴 데 가가지고 바로 옆에서 맞다 요즘 근데 많이 줬는데 아니 근데 챕터 5가 이거 줄이잖아요. 네. 난 얘가 제일 맛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제 추측인데 이거 많이 열어놔가지고 일부러 얇아진 것 같아. 피니싱이 거의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당장 따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두 명 깠어요? 아니면 한 명 깠어요? 이거는 오늘 아침에 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맞아. 행사 때문에. 풀리니까 더 좋죠. 많이 깠죠. 100명 정도 하지 않았어요? 하프면은 두 명이면 하프 100잔 되잖아. 이거 얼마나 해요? 지금 현재 시가가? 처음 출시됐을 때 3천만 원으로 국내 납병 들어왔는데 7,3. 지금은 그럼 한 5만 불 정도 하나요? 국내에 들어왔을 때 3천만 원이었고 그 지금은 처음에 들어올 때 3천만 원이라고? 네네. 근데 이게 2016이 아니야. 예. 이거는 챕터 3요. 예. 예. 아마 지금은 좀 더 챕터 1 할 때 그때 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제일 맛있는 게 그 68이었는데 68을 그때 3,500만 원인가 2,5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에 누가 2,500만 원이면은 2,500만 원이면 스뱅 헌드레드 풀프도 살 수 있고 그때는 1,000만 원이었단 말이야 비싼 기준이 발벤이 19 야 파이넨레어도 1,000만 원 발벤이 왔어 발벤이 근데 컬렉터 분들이나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너무 화상하게 알고 아니 저는 컬렉터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사람. 그래도 커멘터리는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네네. 혹시 유튜브 아시나요? 아니, 저희는 학고, 조만한 유튜브. 학고 채널입니다, 학고 채널. 챙겨보겠습니다. 네. 우리 발빈이 것도 올려가지고 있는데? 아니, 취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유튜버가 아니고. 네네네. 먹다가 좋은 거 먹는데. 원래 진짜로 싱글볼 빠지게 된 게 발빈이 30년 때문에 빠졌어요. 때문에.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와 근데 얘네들은 아마 리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챕터 1도 거의 없거든 근데 우리가 그때 먹고 블로그 그때는 유튜버 시절이 아니어서 블로그에 올려놓은 건 있어 근데 아마 이거는 뭐 좀 있을 거고 이 컴펜디엄 시리즈는 뒤에 없어 어제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진짜로 야 잠깐만 어쨌든 마무리 지금 먹어보니까 DSC 시리즈는 요 세 개고 이게 이제 챕터 3, 챕터 5 두 개 얘는 버번 고숙성이고 34년 얘는 16년 근데 얘는 피티드 16년 피티드 버번이고 얘는 30 옛날에 먹으랑 똑같은 거였네 하여튼 30 몇 년 고숙성이고 얘는 저거야 그 리필 혹세드라고 했잖아 아메리칸 리필 혹세드야 요거는 레어 메리에즈라고 이제 시리즈 요새 계속 나오는 25년 근데 전반적으로 일단 발베니는 맞아 발베니 기본 맛은 있잖아 거기에 이제 조금씩 발베니는 항상 그래 뭔가를 벗어나지 않아 모험생이야 다 마음에 들었고 뭐 거의 리뷰가 없는 위스키들이기 때문에 얘 빼고 컴펜디엄 시리즈는 리뷰가 거의 없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뭐 당장 올리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겠지만 저는 얘는 오늘 아침에 땄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거 열어놓고 모르겠어. 난 약간 플랫해진 것 같아. 맛은 있는데 피니시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마지막 방울 먹어봐. 완전 플랫해지고 써졌어. 그러니까 얘가 힘이 이제 없는 거지. 처음에 땄을 때 되게 맛있었을 것 같아. 그건 좀 아쉽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리필 혹세드가. 나하고 틀려. 나는 이제 이게 첫 번째에 좀 너무 때리더라고. 전. 두번 조금 시간 지나니까 조금 괜찮은데 내가 올로로소를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알베니는 실패는 없듯이 완전 초대박이다 막 이런 거를 그냥 항상 그랬어 오늘은 여기까지고 재밌네요 제가 2016년도에
그 DSC 한, 런칭하면서 한국에서 옛날에 삼천가게에서 했던 때 와가지고 68 빈티지 못 먹고 78 빈티지 쫙 먹어봤는데 그때 되게 그때는 똑같은 느낌. 아 되게 맛있다. 근데 와 발매는 항상 고 정도. 하지만 이게 되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퀄리티를 딱 유지한다는 거. 발베니는 후진기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후진기 없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발베니는 아시다시피 뭐 독병자들한테 많이 안 팔고요. 독병자들 팔아도 팔린 것들에도 다른 이름으로 쓰라고 다들 아시죠, 발베니. 그래서 그런 건 참 좋고 항상 유지를 하는 게 좋고. 아 역시 데이비 스튜어트 형님.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런 훈장도 받고 그러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뭐 되게 프라이빗한 그 모임이라서 뭐 나중에 잘 편집을 해야 올라가겠지만 나중에 언젠간 올라가겠지만 하여튼 이 솔직히 데이비 스튜어트 컴펜디엄 발매니 요 시리즈는 거의 리뷰가 없어요. 왜냐면 가격이 어마어마. 아까 이거 얼마로 했니? 출시 가격이 6년 전에 3,500이니까 지금 얼마겠어. 하여튼 뭐 발매니의 특징적인 뭐 꿀향이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알고 각자의 특징이 조금씩 있는 그런 오늘 테이스팅 자리였고 중요한 건 하여튼 DSC를 먹어봤다는 거. 이 드시기 먹어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비싸서. 그리고 DSC의 특징 뭔지 알아? 한 병씩 안 나와. 세트로만 나와. 처음에 몰랐을 땐 사람들이 개별병으로 팔다가 챕터 2 이상으로 가니까 이 사람들이 무조건 세트로만 나와. 개별로 팔지 않았어? 안 팔았어? 그때는 개별로 팔았지. 챕터 1은 개별로 팔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귀한 술을 먹었다는 거. 그리고 발베니는 역시 발베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갑시다.